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교수입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화국 교수를 구글에서 쳐보시거나 또는 www.화국.com, www.화국.com, 이게 제 홈페이지입니다만,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쓴 그런 논문이랄지, 컨텐츠랄지, 저에 대한 소개랄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Going to a Shoe Store. 구두방이죠? 구두가게. 구두가게에 가서 사용하는 그 영어를,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구두가게에 가서, 그런, 구두나 또는 운동화나 슈라는 게 이제 구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화, 구두, 장화 뭐 여러 가지 그 신발류를 파는 그런 스토어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신발을 살때 쓰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어휘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우선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ll terrain. All terrain. 이거 좀 낯설죠? 지금 별로 아마 이거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Hiking. Hiking은 뭐다 아시죠? Hiking. 등산하는 거. Hiking. Hiking. Ideal. Ideal도 아시죠? 뭐 이상적인 거. 이상적인 거. 뭐 하는데 좋다. 그 말이죠? 뭐 하는데 아주 좋은 거. 이상적인 걸 ideal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lace. 레이스도 아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뭐 신발 끈 같은 거, 레이스라고 그러죠. 레이스. 그다음에 루즈. 헐겁다고 말이죠. 헐겁게 하다. 루즈업. 헐겁게 하는 것을 루즈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이 쨍길 때 그걸 좀 헐겁게 하는 걸 루즈업이라고 그러고요. 러버부스는 부스는 장화죠. 장화라는 건 무릎까지 오는 그런 긴 신발을 부츠라고, 한국말로도 부츠라고 그러죠. 부츠라고. 예, 부츠라고 그러는데, 이제 고무로 된 그런 부츠, 고무장화죠. 고무장화는 여름에 이제 비올 때, 예, 비올때 신는 그런 러버 부츠라고 얘기합니다. 고무장화. 그다음에 러너스라는 건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거, 걷거나 달리기 할때 쓰는 그런 운동화를 러너스라고 그러고요. 샌들, 우리 한국말로도 샌들이라고 그러죠? 샌들. 이 앞에 다 터져 있고, 그냥 가죽 끈으로 되어 있어서, 그 발가락 사이에 끼면 되는 거, 그걸 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솔은 별로 안 들어보셨죠? 예, 구두 바닥 같은 걸 솔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텅은 뭡니까? 혓바닥을 텅이라고 그러죠? 신발에도 혓바닥이 있는가요? 있죠? 예, 어떤 운동화 같은 것을, 예, 구두 같은 건 되게 텅이 없는 게 많고, 운동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끈 매는 밑에, 이렇게 혀같이, 예, 천이나 가죽이 쭉한 있죠? 예, 그래서 그 위에서 끈을 맬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그걸 영어로도 텅이라고, 혓바닥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도 뭐 혓바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예, 운동화 혓바닥,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이각 단어가 어떤 그 설명과 매치가 되는지 한번 연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A. knee high footwear. knee high. 무릎까지 닿는 footwear. 신발이죠. footwear. 신발. to keep feet dry in rain. 비가 올 때, to keep feet dry. 에, 발이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는 무릎까지 닿는 그런 신발을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그랬죠? 장화라고 그랬죠? 장화를 갖다 영어로 rubber boots라고 합니다. rubber boots. B. To fit more comfortable. fit 맞는다고 말이죠? 에, 신발이 꼭 맞는다. 더 편안하게 맞는다. 더 편안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 to 그렇게 하는 것이죠. to not feel as tight, not feel as tight. 너무나 딱 쨍기는 느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꽉 쨍기면은 그 쨍기는 것을 좀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 그렇게 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신발이
좀 헐거워지, 헐겁게 한다고 그러죠? 헐겁게. 왜새 신발 같은 거 보면 너무나 딱딱하니까 그걸 좀 주무른다거나, 좀 문지른다거나, 또는 어떻게 신고 이렇게 발로 눌러가면서 이것저것 한참 신어보면은 조금 더 편안해지죠?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loosen up이라고 합니다. loosen up. Why don't you loosen up your shoes? 왜좀 신고 좀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죠? 그럼 좀 편안해질 테니까 이렇게 할때 쓰는 용어가 loosen up입니다. suitable. 더 적당하다. 이제 신발이 다양한 그런 용도가 있으니까 어떤 것은 walking, 이렇게 걷는데 적당하고 어떤 것은 hiking, 등산하는 데 좋고, 그렇죠? 어떤 거 이제 골프 올때 쓰는 골프화가 따로 있죠. 이렇게 해서 각 운동마다 이런 신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운동 저 운동 전부 다 같이 쓰는 그런 운동화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적절한가 하는 걸 suitable 갖다가,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아까 아이디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아이디얼, 뭐에 이상적인가, 뭐에 이상적인가, 뭐에 적절한가. Suitable은 아이디얼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The part of the shoes that touches the surface of the ground. That touches the surface of the ground. 땅 표면에 닿는 구두의 부분. 그리고 구두의 제일 아랫부분이죠. 그걸 구두의 바닥이죠. 구두바닥이라고 그러죠. 구두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걸 sole이라고 합니다. sole. 구두바닥을요. 솔, 구두뿐만 아니라 신, 모든 신의 그 바닥을 솔이라고 얘기하고요. E, suitable for any ground type, suitable, 적절하다고 말이죠. For any ground type, 어떤 땅의 형태든지, 지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grass, 잔디밭에, 또는 rocky hill, rocky hill, 이런 뭐 돌이 많은 그런 언덕에 올라가는 거랄지, 페이브먼트, 포장도로죠? 포장도로랄지. 그러니까 어떤 길이든지, 길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 적절한 것. 그러니까 지형에 관계없이 다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떤 지형을 터레인이라고 합니다. 터레인, 올 터레인, 모든 지형. 그러니까 다지형에서 어쩌면 만능화죠. 만능화. 모든 유형의 그런 지형에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구두 겸 운동화 겸 조깅화 겸뭐 이렇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신발을 얘기를 합니다. All terrain. F. Walking for a long period on. 오랫동안 계속 걷는 거. Walking on. or a path, 오르막길을 걷는 거, or trail, trail은 오솔길이죠. 산에 오솔길 같은 걸 걷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오르막길 걷고, 산에 오솔길 걷고, 오랫동안 걷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 산행이라고 그러고, 그냥 하이킹이라고 그러죠. 하이킹 간다고, 등산한다고 그럽니다. 등산, 하이킹,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영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킹, 아까 하이킹 있었죠? 다음에 the long flap on the top of the shoe, long flap. 이거 이제 flap은 원래는 뭐 찰랑거리다, 찰쌍거리다 그런데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에 보면은 신발 끈 이렇게 묶는 거 밑에 혓바닥까지 쭉 있죠? 그걸 갖다 얘기합니다. beneath the lace, 그 레이스는 끈이죠. 신발 끈그 아래에 있는 그 길다 막은 거. 그걸 갖다가 혓바닥이라고 그런다. 운동화 혓바닥. 영어로도 tongue이라고 그런다. 영어로도 tongue. I want a shoe without tongue. tongue이 없는, 그러니까 tongue이 없는 그런 신발을 원한다. I want something with tongue. tongue이 있는 그런 신발을 원한다. 이렇게 tongue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에 two strings you tie up on shoe or boot. 신발끈 두 개를 묶죠. 예. 사실은, 하나의 양쪽 끝이죠. 그두 개의 끝을 갖다 신발을, 해서 신발을 묶는 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레이스라고 합니다. 신발끈이라고 그러죠. 신발끈, 레이스.
I summer footwear. 여름 신발 with straps는 가죽 끈으로 되어 있는 거. Usually open toe. Open toe라는 건 발가락이 보이는 그 말이죠. 발가락이 뭘로 덮여져 있지 않는 그 말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한국말 뭐라고 그럽니까? 가죽 끈으로 되어 있어갖고 엄지 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다 꼭 끼워가지고 그걸 신죠. 샌들이라고 그러죠. 샌들. 영어로도 샌들이라고 합니다. 샌들이 원래 영어의 샌들을 한국말로 의뢰어입니다. 샌들. 샌들이 있었죠? 어디 있었나요? 아, 여기 있습니다. 샌들스. 마지막으로 shoes for running. running 달릴 때 신는 신발. or athletic activity. 운동이죠. 운동 선수가 하는 그런 활동들. 운동 활동을 할때 신는 그런 신발. 운동을 신는 신발을 우리말로는 운동화라고 그러죠. 운동화. 그걸 run. 영어로 이제 다 달릴 때 주로 신는다고 그래서 runners라고 합니다. runners. 운동화. 됐죠? 예, 그럼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아셨으니까요. All terrain. 모든 지형. All terrain. Hiking. 등산. Hiking. Ideal. 엄마의 좋다. 이상적이다. Lace. 신발끈. Lace. Loosen up. 좀 헐거워지다. 또는 헐겁게 하다. Rubber boot. 장화. Runners. 운동화, sandals, sandal, sole, 신바닥, tongue, 신혓바닥.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신발 가게에서 대화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 장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어휘랄지, 대표적인 수거랄지, 문장이랄지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꼭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완전히 습득을 하시고 입에 뭐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게 입에 딱 달게 될 정도가 되면은 다른 것도 이와 비슷한 것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금 클러크하고 점원하고 그다음에 커스텀하고 고객하고 대화를 하는 식의 그런 방식으로 영어를 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손님이 들어오겠죠? 손님이 들어오면 점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Hello. Hello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들을 때 그냥 Hello 그러죠. Hi. Hello. 또는 아침에 하여튼 Good morning. 또는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저녁 같으면은 이렇게 good morning 하든지 hello 하든지 good afternoon 이렇게 hello.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Are you finding everything okay? 이제 이런 신발 가게 오면은 뭘살 것인가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앞에 슈퍼마켓 같으면은 굉장히 많은 디파트먼트가 있어갖고 식품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 프로즌 푸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디에 가서 뭘살 것인가가 중요하지만은, 신발 가게는 다 신발만 있으니까, 그렇죠? 어디에 무슨 신발이 있는가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I finding. 잘 찾고 있느냐? Everything. 지금 찾고 싶은 걸다잘 찾고 있느냐? 그 말이죠. Okay? 지금 잘 찾고 계십니까? 말이죠. 잘 찾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actually 실은 우리말로 실은 그러죠. 실은 I could use a hand. 나는 hand가 손. 그 손인데 hand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뭘 도와줄 때 쓰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것을 갖다가 use a hand 그럽니다. 사실은 I could use a hand. 좀 도움을 받았으면은 합니다. 그래서 실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이죠. Actually, I could use a hand. Actually, I could use a hand.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looking for, 뭘 찾고 있다. I'm looking for some comfortable walking shoes. Comfortable, 좀 편안한 walking shoes. 이렇게 걸을 때 신는 그런 신발을 나는 지금 현재 좀 찾고 있다. 아, 사실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좀 편안한 그런 walking shoes를 좀 찾는데요. 플러기. Our open toe sandals are on sale. Open toe. 그 발가락에 나오는 샌들이죠. 발가락에 나오는 샌들이 are on sale. On sale은 sale 중에 있다. 그 말이죠. 아, 지금 발가락에 나오는 그 샌들이 sale 중인데요. Sale 중인데요. 반가운 소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시 샌들에 관심이 있는가요? 그 샌들을 지금 자기가 소개하는 겁니다. 클럭이. Would you like to see them? 그걸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저머니 이 사람한테 샌들 팔으면 되겠구나 하고 그리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actually 또 약간 뭐 실은 I need shoes. 나는 어떤 신발이 필요하냐면은 that I can do some hiking in. 하이킹할 때 in 신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워킹도 하고 좀 하이킹할 때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필요한데요. 실은 나는 하이킹할 때도 좀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즉 I'd like something with lace. 그런데 뭐가 있었으면은 끈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끈이 달린 하이킹도 할 수 있는 신발이 필요한데요. 필요합니다. 실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sure.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Sure. 아, 좋습니다. How about some all-terrain shoes like this? 그러고 이제 신발 어떤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 신발이 all-terrain shoes. 모든 지형에서 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신발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How about some terrain shoes like this? 이것과 같은 이건 지금 terrain shoes의 하나입니다. 이것과 같은 모든 지형에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은 어떤가요? 이렇게 보니까 those look good, great. 근사해 보이네요. 아주 좋아 보이네요. Those look great. 아, 좋게 보이네. 좋겠습니다. Are they good for running too? Are they good for running too? 달리는 데에도 좋을까요? 달리는 데도 신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이죠. Are they good for running too? 달리기 하는데도 신을 수 있을까요? Are they good for running too? Yes, 그렇죠. These shoes are ideal for jogging, hiking, or any sport. 이 신발은 ideal for, 몸에 이상적이다, 몸에 적절하다, 말이죠. Suitable 그랬죠. Suitable for, ideal for, jogging. 조깅한다고 그러죠? 간단히. 예, 조깅하는 거. 그 다음에 하이킹하다, 등산하는 거. Or any sports. 어떤 운동을 하든 다 거기에 적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뭐 만능 신발이죠. 이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지금 fantastic은 환상적이란 말이죠. 환상적인 왜냐하면 신발 하나 갖고 조깅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그다음 모든 스포츠 어떤 스포츠든 다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 놀랍네요. 그 말이죠. Fantastic. 예. Can I try them on? 이제 shoes니까. shoe는 구두 한 짝이고, shoes. 구두는 짝이죠. 그러니까 shoes니까 them입니다. 그걸 신어봐도 될까요? Try on some. them on. Try them on은 신어보는 거죠. 신발을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Sure. 좋습니다. What size are you? 당신의 사이즈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이즈 무슨 사이즈 물어보겠습니까? 발 사이즈죠? 신발 사이즈.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할 때 What size are you? 그럽니다. What size are you?
그 다음에 그 옆에 자기 아들 거 사주면은 what size is he? 그의 사이즈는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자기 딸 사주면은 what size is she? 그녀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가요? 이렇게 what size are you? 그러니까 I usually wear a size 7. 나는 보통 7 사이즈를 신는데요. I usually wear. 보통은 7 사이즈를 신는데요. But, 그러나, I sometimes wear an 8 in runner. In runner는 운동화를 신을 때는 가끔은 8 사이즈도 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구두, 이건 미국 건데요. 미국의 구두 사이즈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사이즈 3, 4, 5, 6, 7, 8, 9, 뭐 이렇게 간단히 10 이내에 되게 그런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255mm, 264mm 사실은 그게 국제적인 계량의 도량형에 맞는 얘기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은 슈즈 사이즈를 7, 6, 8, 제가 보통 7.5나 8을 신는데요. 이런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usually wear size 7. 저는 7 사이즈. 사이즈 7을 신는데 운동화를 신을 때는 가끔 8짜리도 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이 클럭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7도 신고 8도 신는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아주 똑똑한 젊은이 Let's start with 7.5. 그럼 7.5, 7반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7반을 신어 볼까요? Let's start 시작하자. 왜냐면은 이제 신발을 사려면 하나 딱 신고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또 신어보고 또 다른 것도 신어보고 하니까 Let's start. 이제 신기를 시작해 본다 하는 것이네요. Let's start with 7.5. 아주 영년 자문이죠. Here you go. 하고 이제 신발을 7반짜리를 가지고 와서 자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Here you go. Here we are.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Here you go. Here we are. Here we are. 이렇게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신발을 주겠죠? 주면은 thanks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죠?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신어보고는 the left one is a little bit tight. 자 왼쪽 신발이 is a little bit 약간 tight 쨍기는데요. 타이트하다는 얘기예요. 왼쪽 신발이 약간 쨍기는데요. Do you have this in size 8? 지금 7반이 좀 쨍기니까 이거 8 사이즈도 가지고 계십니까? 8 사이즈도 있나요? 가지고 계십니까? 8 사이즈도 있나요? 그렇죠. 한국말로는 8 사이즈도 가지고 계십니까? Do you have this in size 8? 왜 this냐면요. shoes는 짝으로 돼서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hoe, shoes. 그래서 Do you have these in size 8? 그러니까 I'm afraid we don't. I'm afraid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We don't have죠.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I'm afraid we don't. I'm afraid we don't. 미안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pull the tongue out, pull the tongue out. 신발 혀를 갖다가 좀 잡아 빼고 위로 잡아 빼고 a bit 약간 잡아 빼고 and walk around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시죠. 신발을 신고 돌아다녀 보시죠. They loosen up. 그러면 조금 헐거워질 겁니다. They loosen up. 그러면 좀 헐거워질 겁니다. They loosen up.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신고 좀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돌아다닌 다음에는 오케이, 좋네요. Actually, 실은 이 사람은 actually라는 말을 입에 달고 쓰죠. 말할 때마다 actually입니다. 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은 내일 pretty good now. 이제 훨씬 더 잘 좋게 느껴지네요. 이제는 훨씬 편안해요. 그 말이죠. They feel pretty good now. 이제는 훨씬 좋네요. 좋아졌네요. 뭐가 좋아졌습니까?
업이 타이트한 곳이 없어졌다고 말이죠. 쨍기던 곳이 없어졌으니까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I love. 나는 좋아한다. 그러죠. I love. I like. I love. How they look. 그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모양도 좋네요. 그걸 갖다가 I love how they look. 아, 모양도 좋네요. To. 모양도. To. 그러니까 뭐도 좋고 지금 딱 맞아서도 좋고 모양도 신발 모양도 좋네요. I love how they look. I love how they look too. How much are they? 이제 살려고 뭘 중요한 게 가격이죠? 가격을 물어봅니다. 가격을 물때 how much are they? 슈스니까 데이입니다. How much are they? 자,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자, 이것은 얼마인가? 이 구두는, 이 신발은 얼마인가요? The clock이, the price tag. Price tag은 가격표죠? The price tag is on the sole. 신 바닥에 가격표가 on 붙어 있습니다. 신 바닥에 가격표가 있습니다. 말이죠? 이렇게 밑에를 보면은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Let's see. 한번 봅시다 하고 그 신을 이제 받아가지고 바닥을 보겠죠? 바닥을 보고는 아, 네야 이 신발은 $54.99. 미국은 끝에 99 붙는 게 많다고 그랬죠? 싼 것처럼 55달러라고 썼는 대신에 한국 같은 그냥 55,000원 이렇게 해야지 54,990원 이렇게 안 쳐? 미국은 그꼭 1센트를 갖다가 마치 돌려줘서 그게 큰거 하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5.99달러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4.99달러입니다. 55달러라는 얘기입니다. 55달러입니다. 하는 얘기죠, 실은. 그랬더니 great. 아, 좋네. 아주 좋아요. 뭐가 좋겠습니까? 가격이 만족스럽단 말이죠. Great. I'll take them.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I'll take them. 나는 그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갖겠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는 것이죠. 아, 그거 사겠습니다. 그거 사겠습니까? 또는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그거 사겠습니다. I'll take them. And while I'm here. 그리고는 And while I'm here. And while I'm here. 내가 온 김에. 여기 온 김에. 신발 사러 왔죠? 여기 온 김에. While I'm here, 여기 온 김에, I also need some rubber boots. 아, 장화도 좀 샀으면 좋겠는데요. 장화를 I need,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온 김에 장화가 필요하다는 게 뭡니까? 여기 온 김에 장화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I also, 그것도 need some rubber boots. rubber boots도 필요하다고 말이죠. 뭐도 필요하고. comfortable walking shoe도 필요, walking shoes도 필요하고, 그건 이미 다 골라서 샀고, 그 다음에 뭘더 사고 싶다고요? 아, 장화도, 온 김에 장화도 사고 싶은데요. 그것을 갖다가, and while I'm here, I also need some rubber boot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주 일상적인 그런 대화죠. 구두 상점에서, 또는 신발 가게라, 신발 가게죠. 신발 가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정리해 가지고 지금 다이얼로그를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이걸 몇 번이고 지금 처음 배우는 분들은 특히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읽고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요. Thanks 뭘 갖다 눈으로 읽고 이렇게 맞자 되질 않습니다. Thanks. The left one is a little bit tight. 이렇게 마치 그 커스터머가 하는 것처럼요. 그럼 여기 고객 그 상점 주인이 하는 것처럼 I am afraid we don't. 미안한데 이렇게 우리는 현재 없습니다. I am afraid we don't. 이렇게 제스처까지 해가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어가 좀 유창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복습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히 될 것이고요. 이거 어떤 건좀 새로운 게 있고 어떤 건 아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몇 차례 더 연습하시고 지금 낯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짝이 있을 거나 어떤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둘씩 짝을 져서
역할을 나누어서 이렇게 연습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역할을 나눠서 연습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점원이, 제가 점원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커스터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Hello, 반갑게 맞겠죠? Hello, I finding everything else?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이미 이것저것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의를 상기기 위해서 Hello, 그래서 Hello, I finding everything okay? I finding everything okay? 손으로 이렇게 하겠죠? 자,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Customer. Comfortable walking shoes 하셨습니까? 네. Our open-toed sandals on sale. Would you like to see them? 자, I'd like something with lace 하셨죠? Sure. How about some all-terrain shoes like this? 예스. These shoes are ideal for jogging, hiking, and or any sports. 슈어. What size are you? Let's start with 7.5. Here you go. 'm afraid we don't. Pull the tongue out a little bit and walk around. They loosen up. 'The price tag is on the sole. Let me see. Let's see. They are $54.99. I also need some rubber boots 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역할을 바꿔서 제가 커스터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클럽 점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뭘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불러서 해보시죠. Everything okay? Actually, I could use a hand. I'm looking for some comfortable walking shoes. Actually, I need shoes that I can do some light hiking in. I'd like something with laces. Those looks great. Are they good for running too? Fantastic. Can I try them on? I usually wear a size 7, but I sometimes wear an 8 in runners. Thanks. The left one is a little bit tight. Do you have these in size 8? Okay, actually they feel pretty good now. I love how they look too. How much are they?
Great, I'll take them. And while I'm here, I also need some rubber boots. 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옆에 있는 사람, 자기 부모도 좋고 같은 학생도 좋고 또는 요즘은 뭐 휴대폰 갖고 밖에서도 공부할 수 있죠. 밖에서 휴대폰 가지고 둘이 서로 그걸 봐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봐가면서 하지만은 나중에는 보지 말고 서로 그냥 얼굴을 봐가면서 마치 점원하고 커스텀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도 짓고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is? How much are them? 이렇게 표정까지 지어가면서 제스처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건 하나의 typical 전형적인 그런 시나리오 구성이고요. 이걸 거의 비슷한 그런 말로 다른 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원도 그걸 다른 비슷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점원이 할 수 있는 얘기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갖다 조금 다양성 있게 검토를 해봐가면서 스피킹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스피킹 프랙티스. 첫째, 이제 점원이, 이건 점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Are you finding everything good? 지금 잘 찾고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점원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Find something. 뭐 찾는데 도와드릴까요? 찾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Can I help find something? 또는 Are you doing okay?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잘 찾고 계신가요? 잘 찾고 계신가요? 또는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to find? 찾는데 제가 도와드릴 것이 없을까요?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내가 도와드릴 거. You find, 당신이 뭘 찾는데 제가 도와드릴 것이 없는가요?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specific? Specific은 아주 특별한 것이죠. 특정적인 거. 꼭 뭘 찾으려고 정해온 거. 그걸 specific한 거라고 합니다. General, 일반적인 거. General, specific, 특별히 특정적인 거.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specific? 뭐 특별히 찾고 계신 게 있는가요? 저쪽에 상대방 그러죠? 뭐 특별히 찾으시는 거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Are you finding everything okay?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Are you doing okay here?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to find?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specific? 그럼 이제 고객이 Actually, I could use a hand.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랬죠? I need some help.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Please. 약간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한국말로는 좀 도와주세요. I need some help, please. 좀 도와주세요. Could you help me find something? 나 찾는데, 뭘 찾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는가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얘기죠. Could you help me find something? 뭐 찾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요? I wouldn't mind some help. 나는 그것을 뭐 걱정하지 않겠다. Some help. 당신이 좀 나를 도와줘. 내가 그걸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겠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얘기죠. 그걸 I wouldn't mind some help. 그건 좀 뭐 좀 직설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일 직설적인 건 뭡니까? I need some help입니다.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I need some help. 또는 Could you help me? 하면 되는 거고요. Could you help me? 따라해 보십시다. Actually, I could use a hand. I need some help, please. Could you help me find something? I wouldn't mind some help.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전문을 설명할 때 I'd like something with lace. 끈이 있는 거. I'd like something without lace. 끈이 없는 거. I'd like something with strap이라고 그랬죠? 가죽 끈이 있는 거. 뭐 이렇게 다양히. I like something blah blah. With는 뭐가 있는 거, 뭐가 없는 거. 이렇게. I like something blah blah. I'm looking for shoes with a velcro. 벨크로는 찍찍이 있죠? 이런 버튼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끈이랄지 대신에 짝흔이 열을 수 있는 거 아주 편리하죠? 착 붙였다 짝흔 열을 수 있는 거 그걸 벨크로라고 합니다. 벨크로. I'm looking for some shoes with velcro. 찍찍이가 있는 그런 신발을 좀 찾는데요. 그 다음에 I'd like something with a small heel. 굽이 낮은 거, 힐, 굽이 좀 작은 것을 갖다 찾는데요. 하이힐이 아니라 굽이 좀 작은 걸 찾는데요. I'm looking at something with a strap. 가죽끈이 있는 거, 샌들 같은 것을 찾는데요. 따라해 보십시오. I'd like something with laces. I'm looking for shoes with velcro. I'd like something with a small heel. I'd like something with a small heel도 약간 초보자들이 약간 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어디에서 잠깐 쉬는 것처럼 올 것인가. I'd like something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고 with a small heel 이렇게 하면 됩니다. I'd like something with a small heel 이렇게요. 그 다음에 I'm looking for Some with straps 이렇게요. I'm looking for something with strap. 예, 가죽끈이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I'd like something with lace. I'm looking for shoes with velcro. I'd like something with a small heel. I'm looking for something with a strap. Number four. Are they good for running too? 달리기에도 좋을까요? 달리기에도, 신을 수 있을까요? 달릴 때도 신을 수 있을까요? Are they good for running too? Are they okay? 괜찮을까요? For beach? 해 안에서 신어도 괜찮을까요? 이제 해 안에 신으려면은 어떤 신발이 물에 새지 않겠죠? 뭐 제일 좋은 것은 해안에서는 뭐 샌들 신는 것이 오히려 좋겠지만은 어떤 러너 운동화를 샀는데 해안에도 신고 가려고 그러면 그게 물에 안 새야 되죠?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야 됩니다. Are they okay for the beach? Can I wear? Wear는 이제 신발을 신는 거, 옷을 입는 거, 이걸 wear라고 그러죠? Can I wear them with a dress as well? 드레스와 함께 신어도, 그러니까 드레스를 입고 이 신발을 신어도 괜찮겠습니까? Would they walk in cold weather? 추운 날씨에도 would they walk? 그게 walk, 작동하다, 일을 하다. 그러니까 추운 날에도 괜찮을까요? 추운 날 신어도 괜찮을까요? Would they walk in cold weather? 그 신을 추운 날 신어도 괜찮을까요? 추운 날씨에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는 거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Are they good for running too? Are they okay for the beach? Can I wear them with a dress as well? Would they walk in cold weather? Would they walk in it? Would they walk in cold weather? 그럼 점원이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물어보겠죠? 그러든지 점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r size might be 사이즈가 7 7 사이즈 7 신으시죠? 이렇게 사이즈가 7쯤 신으실 것 같은데요. 자기가 I think. You might wear. I think you wear.
size 7. I think you, size 7 will be alright for you.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모르면은 발 크기가, 이제 그 전문들은 딱 보면은 되게 발 사이즈가, 현재 신고 있는 신발 사이즈가 얼마 되는 게 착 크냐, 아르니까요. 그렇게 사이즈를 먼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죠? 255mm 신으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what size are you? 이것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한테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What's your shoe size? 신발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이 얘기죠. What's your shoe size? Do you know what size he is? 얼마의 사이즈를 신디? 이제 옆에 자기 아들 같은 사람들, he, 딸 같으면 she이고, do you know what size he is? 그가 어떤 사이즈를 신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들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들하고 같이 왔으면요. What size do you normally wear? 보통 어떤 사이즈를 신으십니까? 왜냐면은, 신발은 경우에 따라 좀 크게도 신고 작게도 신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7을 신을 때 어떤 건 좀 헐렁하게 신으면 7 반, 어떤 건 더 헐렁하게 8을 신을 수도 있고, 8을 신는데도 예를 들어 탁구를 칠 때 좀 헐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제 7.5를 신거나 7을 신을 수도 있으니까요. Normally, 보통 신는, 평균적으로 신는 걸 얘기하죠. 자, 따라해 보십시오. What size are you? What's your shoe size? Do you know what size he is? What size do you normally wear? The left one is a little bit tight. 왼쪽 것이 약간 좀 쨍기는데요. The left one is a little bit tight. The right shoe, 오른쪽 신발은 feel a bit big. 오른쪽 신발이 좀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말이죠. Feel, 크다고 느껴진다고 말이죠. 자기가 신어보니까 이게 큰 것처럼 느껴진다, 크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른발이 오른쪽 신발이 조금 큰데요. 이제 딱 맞으면은 this fit just right. 이거 딱 맞는데요. This fit just right. 이거 딱 맞는데요. 이제 되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Little bit tight. 너무 쨍기거나, 그다음에 a bit big. 너무나 크거나, 또는 a bit loose라고 그래요. Loose. 헐겁거나, 헐겁다는 건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딱 맞다는 것은 fit just right. 그런데 this fit just right. 딱 맞네요. They are a bit too loose. 좀 헐렁거리는데요. 이것이 제가 신어보고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좀 쨍기네요. 좀 크네요. 딱 맞네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The left one is a little bit tight. The right shoe feel a bit big. This fit just right. 이거 딱 맞네요. Great. This fit just right. They are a bit too loose. 좀 헐렁헐렁하네요. I love how they look too. 어떻게 보이는가를 갖다가 나는 사랑합니다. 보이는가도 사랑합니다. 보기에도 좋네요. 그 말입니다. 이거 보기에도 좋네요. 신발이 딱 맞을 뿐만 아니라, 또는 맞을 뿐만 아니라, how they look. 어떻게 보이는가, 모양새도 좋다고 말이죠. I love how they look. I like the style. 신발의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고, I like the style. 또는 그냥 보기 좋네요 하면은 I like how they look. I love how they look. 그것도 신발도 딱 맞고, 그것도 하면 I love how they look too 하는 거고요. They look great. 아주 뭐 근사해 보이네요. Don't they? 안 그래요? 오히려 저분한테 또는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Ah, they look great, don't they? I'm sure how I feel about the style. 그 스타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아, 확실히 에, 그 스타일이 좋네요. 그 말이죠. 아, 그 스타일이 확실히 마음에 드네요. 그 말입니다. I'm sure how I feel about the style. 아, 스타일이 꼭 마음에 드네요. They look good. They look good on the shelf. 이 선반에 쭉 진열되어 있죠. 이 선반에 있을 때는 아주 좋아 보였는데, but I don't love them on. 신어보니까는 별로 좋지 않네요. 마음에 안 드네요. 그렇죠? 선반에 있을 때는 근사했는데 자기가 신어보니까 자기한테 잘 안 어울린다는 얘기죠. But I don't love them on. 신어보니까는 그렇게 잘 좋아 보이질 않는다. 그 말이죠. 따라하십시오. I love how they look too. They look great, don't they? I'm sure how I feel about the style. They look good on the shelf. 잠깐 쉬는 듯 하다가, but I don't love them. 이렇게 좀 문장이 길을 때는 어디에서 잠깐 쉴 것인가를 잘 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They looked good on the shelf, but I don't love them. 이렇게요. They look good on the shelf, but I don't love them. 이렇게 주어권이 읽어갖고는 안 되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They look good on the shelf, 그렇게 얘기하죠. But I don't love them. 이렇게 하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나와 있는 그 대화들을 갖다 한 문장씩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상황에서 딱 한 가지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 speaking practice에서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이 이렇게 얘기하건 저렇게 얘기하건 아 그 말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 할 때도 It's a bit tight. 아, 좁으면 a bit tight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크면은 a bit big 또는 a bit loose라고 하는구나. 아, It's fit just right. 딱 맞네. 이런 걸 갖다가 딱 흔히 읽고 있다가 그 전문하고 얘기할 때 그걸 그때 딱 써먹어야 제대로 대화가 되겠죠. Listening practice는 이제 여러분이 이게 숙달이 돼가지고 그냥 따끈히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듣기만 하고 제가 읽어가는 데 듣기만 하고 제가 채우라고 하는 거 빈자리 빈자리를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그랬죠. Hello, are you? 블라블라 are you 어쩌고저쩌고 everything okay? 할 때 그 블라블라가 뭐였는가? 그러면 Hello, are you finding everything okay? 그랬었죠. 모든 걸 찾는데 잘 찾고 있습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Actually, I could use what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A hand, 도움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m looking for some comfortable walking shoes. 그러니까 Our open toe sandals are 지금 open toe sandals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Are 예, on sale이라고 그랬죠. The open toe sandal on sale. 아, 다양한, 지금 아주 잘 말씀하셨네. 이거 샌들 지금 세일하는데요. Would you like to see them?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actually I need shoes that I can do some light hiking. 간단한 하이킹도 할 때 신을 수 있는 그런 comfortable walking shoes를 필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I'd like something with lace. 뭐가 있어? 신발 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Sure, how about some all-terrain shoes like this? 아, 이 신발 만능인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Those look great. Are they good for running too? 달릴 때 신어도 좋을까요? 그랬죠? Yes. Yeah. These shoes are ideal for jogging. Hiking and any sports. 만능 신발이죠. 어느 때나 다 신을 수 있는.
Fantastic. Can I?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해보면 좋을까? 내가 해볼 수 있습니까? 뭘? Try them on 이었죠? 구두니까, shoes니까. Can I try them on? 그랬죠? 만약에 그게 shoe 하나만 한다고 그러면 Can I try it on? it on이겠죠? 그러나 이건 구두기 때문에 Can I try them on? 이렇게 복수로 얘기합니다. Sure. What size are you? What's your shoe size? 그 말이죠? What's your shoe size? 이걸 뭐 또 좀 전에게 May I know your shoe size? 할 수 있습니다. May I know your shoe size? 당신의 구두 사이즈를 좀 알아도 괜찮을까요? May I? 이건 아주 겸손하게 물어보는 것이고요. I usually wear a size 7. 이때 그냥 I usually wear a 7. 뭐 이렇게 않고 그냥 7 넘으면 돼. 7 넘으면은. But I sometimes wear an 8. 언제? 무슨? In runners. 예, 운동하실 때는 사이즈 8을 신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let's start with 7.5. 7.5라고 합니다. Here you go. Here you are. Here we go. 다 here we go. Here you go. Here you are. 다 같은 얘기입니다. Thanks. The left one is and the left one is 왼쪽 신발이 어떻다고요? It's a bit tight. 그러고. It's a bit tight. 좀 쨍기네요. Do you have this in size 8? 팔 사이즈는 없는가요? I'm afraid we don't. 미안합니다. 우리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없습니다. Pull the tongue out a bit and walk around. They loosen up. 좀 돌아다녀보면 좀 헐렁해질 겁니다. Okay. Actually, they feel pretty good now. 이제 좋아졌네요. I love how they look too. 그 모양도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물어보죠. 가격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How much? How much are they? How much are they? 가격은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is? 이것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How much are they? 지금 구두니까, shoes니까 they라고 하는 겁니다. How much are they? 그러니까 그 가격표가 어디에 있다고? On the sole에 있다고 그랬죠? The 가격표. Price tag. Price tag is on the sole. Let's see. 한번 봅시다. They are $54.99. Great. 아, 좋습니다. 제가 그거 사겠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걸 사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I'll take them 그랬죠? I'll take them. And while I'm here, 온 길에, I also need some rubber wood. 장화도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짝을 이루어서, 연습할 때는, 한 사람이 좀 있고, 그 빈자리를 잠깐 쉬면서, 상대방이 그걸 자기가 채워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빈자리를 갖다 지금 이거 있는 것 말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I'm afraid 하고, 블라블라, we don't를 비워놓으면은, I'm afraid 하고, 블라블라, 비워놓으면은, 그럼, I'm afraid we don't. 이렇게 we don't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단어들 또는 문구들을 갖다가, 좀 비워놓고, 그것을 밑줄을 쳐가면서 그걸 채워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은, 효과적으로, 이 공부를 할 수 있죠. 이제 그 할 때 아까 스피킹 연습할 때 여러 가지 비슷한 다른 표현들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니 이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지 말고 그 아까 스피킹 프랙스에 있는 그런 다른 표현들로 바꿔서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확장시켜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Listen and answer라는 건 이제 그 대화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신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원래는 여러분이 다 공부가 이게 다 된 다음에는 내가 쭉 이렇게 읽으면은 speak하면 제가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걸 듣고 이렇게 답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 이걸 해보시는 분들은 문장을 봐가면서 그 문장에 대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답을 할 때 제일 간단한 건 그냥 단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what's your size? 하면 seven 하면 되는 거죠. What's your size? 하면 seven 이렇게 되는 건데, I usually wear seven 하면 정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우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걸 영어로 간단하게 또는 본격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 is the main reason? 주 이유 for the customer's visit. Customer가 to the shoe store, 이 신발 가게 온 주요 이유가 뭡니까? 뭐 사러 왔죠? 뭐 사러 왔습니까? She is going to buy, 그런데 she is going to get 또는 she is looking for 뭘 찾는다고 말이죠? 뭘 찾습니까? Comfortable walking shoes를 찾았었죠? 그런데 그 walking shoes가 that she can hike in. 그러니까 hiking 할 때도 좀 신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walking shoes를 찾는 것이 커스터머의 메인 비즈니스죠. What's on sale at the store? 그러니까 클럭이 지금 그 상점에서 뭔가 세일한다고 선전했죠? 뭘 세일한다고 그랬습니까? 샌들이라고 그랬죠? Open toe sandal. 그러니까 발가락이 보이는 그런 샌들을 세일한다고 그랬죠? What's on sale on the store? The clerk said that open toe sandal is on sale. Why are they all terrain shoes ideal for the customer's need? Where? All terrain, 그런 다목적 shoes, ideal for the customer needs. 고객의 필요에 왜 그게 이상적입니까? 지금 고객은 뭐 원했습니까? Walking shoes, hiking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all terrain shoes는 뭐도 할 수 있고요. Walking 할 수도 있고 또는 hiking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good for all sports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다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좋은 것이죠. Why does the clerk bring out size 7 and half shoes? 왜 점원이 7.5짜리, 7반짜리 그 신발을 가져왔나요? 그건 이제 커스터머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customer usually wear 7 and 8. 보통 7과 8을 신는다고 그랬으니까, 7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7.5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7.5가 맞을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7.5로 바꾼 겁니다. What will probably happen next? 자 이제 다 가격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while I'm here, 내가 있는 동안에 뭘 한다고 그랬습니다. I need some rubber boots를 사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점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rubber boots 있는 대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죠. The clerk will probably show the customer한테 Where the rubber boots are located. rubber boots 어디 있는가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죠? Question formation은 질문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런 신발 가게에 가서 five questions you might ask a shoe salesperson. 이런 신발 파는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을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많은 질문들. 그냥 질문이 아니라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I want some comfortable walking shoes. 또는 Where can I find comfortable walking shoes? 이런 walking shoes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요? Where? 어디 있는가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something with lace? Lace 있는 게 있는가요? Do you have something without lace? Do you have something with high heel? 힐이 높은 거. Do you have something with a small heel? 힐이 낮은 건 없는가요? Do you have this in color? In brown? 갈색은 없는가요? 지금 검정색을 줬는데 Do you have this in brown? 갈색은 없는가요? 색 같은 거. Do you have another style? Another style. Do you have the other style? 다른 스타일은 없는가요? 조건이 얘기를 하고요. 또는 뭐 How much is it? 얼마인가도 물어볼 수 있죠. How much is it? 그 다음에 can I return it? 여기 나눴습니다. return 반품할 수 있는가요? can I return it? 반품할 수 있는가요? 그 다음에 앞에서 뭐 피자 같은 거 주문할 때도 했죠. Do you receive card? Do you receive checks?
Do you receive credit? Do you receive debit? Debit? 뭐 그랬죠? 캐시. 이걸 pay 할 때 캐시어거나 크레딧어거나 데빗한다고 그랬죠? Can I pay in cash? Can I pay? 뭐 현금은 뭐 물론 좋을 거니까 물어볼 것도 없을 것이고요. Can I pay in credit?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 또는 personal check도 쓴다고 그랬죠? Do you accept personal check? Do you accept visa?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앞에 있는 그런 speaking practice랄지 dialogue랄지 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 이 각 질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이건 특히 이제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기 걸 만들어서 서로 돌려가면서 맞는가도 체크하고 어떤 질문이 더 적절한가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해서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고르고 그 다음에 신어보고 사고 주문하고 하는 그런 영어를 연습해 봤습니다. 신발을 뭐 살아가는 건 자주는 안 사겠죠. 1년에 한두 번 갈까요? 그렇지만 저건 자기가 신발을 갈 때 신발을 살 때 어떤 용어들을 써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걸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가게에 가서도 여기선 그런 다른 비슷한 표현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영어를 좀 완벽하게 해서 신발 가게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쏙 드는 그 신발을 좋은 가격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